네, 노인과학술단체연합회 회장 윤종률입니다. 오늘 제1회 스마트 에이징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이 한국노인과학술단체연합회는 두 가지 포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령사회 포럼이라고 해서 이거는 현재 어떤 이슈가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가, 급격한 고령사회에 맞이해서 현재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이슈가 떠오르고 있는가를 주로 다루는 시간이고요. 오늘 이 제1회 스마트 포럼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된 다음에 향후 10년, 20년, 30년 후에 생길 문제점들이 어떤 게 있는가를 미리 예측해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주제와 토론의 내용들이 향후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우리나라가 처하게 될 고령 사회에서 겪게 될 문제점들을 현명하게 대처할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방법으로 기획된 전문가 자담회 형식의 포럼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세대 간의 갈등 해소 방법이 어떤 게 있는가를 모색해 볼 텐데요. 사실은 세대가 뭐 학자마다 굉장히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지만 제 생각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하고 포스트 베이비 부머 세대가 가장 큰 갈등을 가지고 있다. 베이비 부모들은 대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3세대가 잘 살고 있고 그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통합이 이루어지고 대화가 이루어졌지만 이 포스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급작스럽게 조부모 세대와 단절되는 시대를 겪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갈등이라기보다는 세대 간의 단절이라고 할까요? 대화 단절 때문에 훨씬 더큰 문제가 유발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을 잘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향후 우리나라에서의 그 노인들의 삶을 좀 훨씬 풍성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수 있는 그런 결론이 도출됐으면 좋겠다는 게제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세대 갈등은 지역 갈등, 계급 갈등과 함께 3대 갈등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 국제 시장으로 대표되는 기성세대는 한국 전쟁의 폐허를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현대사의 주인공들입니다. 허리편날 없었지만 당연한 것으로 이것을 여겨왔죠. 드라마 미생이 그린 20대, 30대의 젊은 세대는 경쟁 속에서 삼포세대, 88만 원 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제시장의 아들이자 미생의 아버지인 낀 세대는 언제 일터에서 퇴출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쌓아놓은 재산은 없지만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이렇듯 서로 다른 세대는 서로 다른 삶의 경험을 공유하지 못하고 또 서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다양한 세대 간의 연구는 연령대에 따라서 사회적 가치관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양한 영역에서 세대 갈등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서로 다른 세대에 대한 이해라는 차원에서 시작해서 일자리에 대한 갈등을 주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향후 세대 갈등을 해소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의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예, 이제 스마트 에이징 1차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참석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이화여자대학교의 정순둘입니다. 네. 그러면 아주대학교의 이윤환 교수님을 소개해 네,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홍영남 박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원대학의 염지혜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논의는 먼저 세대란 무엇인지, 그리고 세대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서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세대라 그러면 아무래도 칼 만하임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칼 만하임은 세대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동일한 문화권에서 태어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또 유사한 의식과 행위 양식을 갖는 동시에 또 갖는 그런 동시기의 사람들을 이제 세대라는 그런 의미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역사적인 경험을 함께 나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세대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내가 X세대인지 또는 N세대인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베이비붐 세대 또는 밀레니엄 세대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세대의 개념 그리고 이런 세대들은 서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또 어떠한 차이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좋겠는데요. 예, 먼저 세대 차이라고 하는 거 우리 세대 갈등과 이 말을 이렇게 동시에 같이 쓰기도 하고 또는 차이라는 게 어떤 세대 갈등과 같은 말인가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먼저 염지희 교수님 좀 시작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 지금 그 정순숙 교수님께서 세대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 세대 차이라는 거는 결국 서로 다른 세대들 사이에 있는 감정이나 가치관의 차이 그리고 이제 이 차이들이 단순한 서로 다름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서로 간에 어떤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첨예하게 이제 그 이해관계가 대립이 되기 시작하면 어떤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화 되죠. 그럴 경우에 이제 갈등으로 세대 갈등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그런 경험을 직접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대의 어떤 차이를 경험하면서 이건 정말 좀 아니지 않나 라든가 뭐 이런 경험을 좀 하신 게 있다면 글쎄요. 그 제가 뭐 개인적인 경험이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사실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많은 사회에 관련된 사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했냐면 그때 우리 연령대별로 본인이 지지하는 대통령의 후보자가 굉장히 다르게 극명하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20대 이하에서는 뭐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33.7%였는데 다른 야당 같은 경우에는 65.8%. 근데 이제 이게 60대 이상으로 가면은 그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퍼센트가 72.3%인데 다른 야당을 지지하는 퍼센트는 27.5%로 줄어들죠.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에서 본인들이 지지하는 그 정당도 다르고 또 이제 이 정당이 다르다라는 거는 그들이 정당이 내세우는 가치나 어떤 경제적인 이념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세대마다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다른 게 아니냐. 근데 사실 이거는 저희 나라에만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그 얼마 전에 우리 그 영국이 EU에서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얘기했을 때 그 브렉시트 우리 투표를 했었잖아요. 그때도 20대 같은 경우에는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연령이 높아가면서 점점 훨씬 더 우리 탈퇴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었냐면 우리의 미래인데 왜 연세 드신 그 세대가 우리의 미래를 왜 결정하느냐라는 그런 굉장히 첨예한 어떤 대립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뭐 영국처럼 이렇게 아주 눈에 보이게 확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제 서서히 저희도 어떤 자신들이 원하는 정당 혹은 자신들이 원하는 가치에 더 이렇게 손을 들어주게 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이렇게 부각돼 가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주로 이제 정치 쪽에서의 그런 이제 세대 간의 차이 이런 데 이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정치 분야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분야에서도 그런 세대 차이는 많이 나타나고 예, 세대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혹시 또 다른 분야에서의 그런 예, 얘기를 해 주시면 아마 그러니까 이 연령대에 따른 또 이 세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10대는 좀 뭔가
약간 철없고 그리고 20대는 좀 무모하고 이렇게 모험심 있고 30대 되면 조금 더 현실적이 되는 모습을 항상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좀 기성세대가 봤을 때는 항상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부족하고 좀 준비가 안 돼 있고 책임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를 보면 너무 고리타분하다, 뭔가 꽉 막혀 있다 이런 인식 자체가 있는 걸 봐서는 이게 어떤 생물학적인, 그러니까 연령에 따른 또 우리가 고착화된 어떤 생각, 이런 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사실 세대 차이라고 했을 때는 중립적인 용어거든요. 서로 간에 세대가 다른 차이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요즘은 사실은 세대 차이라는 말보다는 갈등 내지는 뭐 심한 경우에 세대 간 전쟁 이런 말을 쓰는데 적어도 갈등이라는 용어로 들어가 보면 일단 부정적인 느낌을 일단 갖고 있는 거죠. 세대 간의 차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의 같이 중립적인 수준이라면 갈등이라는 논의로 옮겨가면서 이미 서로 간에 어떤 그 이권이 걸린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먼저 이제 염 교수님이 정치적인 이념, 가치관 차이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보면 그런 큰 문제에 대한 세대 간 차이나 갈등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더 많이 경험하는 거는 실생활의 아주 작은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뭐 지하철 같은 데 자리 양보라는 문제라든가 또 이제 그 손자 손녀급 되는 학생 젊은 세대에 대해서 옷차림이라든가 머리 모양 같은 거를 지적을 한다든가 이런 아주 일상생활의 작은 면에서도 그런 부딪힘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큰 문제에 대한 건 조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덜 느끼는데 생활상의 사소한 문제들에서 서로 많이 부딪히고 있는 점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그 우리의 경우에 조금 더 제가 이제 그 이런 관련된 주제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아시다시피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빨리 되는 국가이다 보니까 그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 간에 급작스럽게 세대가 단절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런 세대 간의 갈등과 격차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어떤 미디어 내지는 인터넷 같은 이런 그 문화 있죠. 디지털 문화. 그러니까 디지털 문화가 젊은 사람들한테는 너무 친숙하고 그것을 활용한 여러 가지 세계와의 접촉 부분이 굉장히 넓은데 나이 든 세대는 사실은 이런 디지털 문화와 굉장히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결정적으로 단절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매체 때문에 그것이 없었더라면 조금 덜 했을 수도 있는 그런 격차들이 그 디지털이라고 하는 그것도 급속도로 발전한 디지털 문화가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와의 괴리를 더 심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게 재밌는 얘기로 그 쌍둥이도 세대 차를 느낀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보화가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조금 무시한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는 사실 디지털을 통해 모든 걸 해결하지 않습니까? 세계와 소통도 하고. 근데 나이 든 세대들은 요즘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아직도 스마트폰 활용 같은 거 잘 못하고 인터넷 사용 잘 못하고 이렇게 됐을 때 약간 그 어르신 세대가 갖고 있는 경륜이나 경험 같은 거를 존중하기보다는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하는 세계를 더 믿고 더 존중하고 거기에 더 의존하기 때문에 어른들의 세대의 가치관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하는 거를 젊은 세대가 조금 경시하는 이런 상황을 빚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홍영란 박사님께서 처음 시작에 세대 차이와 갈등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데 이제 주목을 해주셨는데 실제 이제 세대 차이라 그러면 중립적이고 우리가 이제 다양성의 측면에서도 이제 차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갈등이라 그러면 아무래도 이것은 문제시해서 이걸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그 특성을 가지고 보게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제 그럴 때 과연 우리가 세대 차이라는 말을 쓰는 것과 세대 갈등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 굉장히 그런 뉘앙스도 다르고 이제 접근하는 게 달라질 텐데 우리는 과연 이제 초점은 갈등에 맞춰져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는 게 더 맞다고 해야 될까요? 전 지금 시점에서는 차이의 단계를 좀 넘어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차이는 사실은 옛날부터 다 있었던 거잖아요. 전 세계 어디든 언제든 늘 차이는 네.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가 차이 정도 수준이라면 아마 이런 사회적인 문제의식으로 볼 때 그 단계 넘어서지 않았나. 2002년에 나온 논문을 보니까 실제로 차이를 갈등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논문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차이가 갈등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를 꼭 그렇게 반드시 차이에서 갈등으로 가는 메커니즘으로 봐야 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를 또 제기를 해 주시기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아 우리가 과연 이제 그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부정적이 아니고 사회에 어떻게 보면 역동성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양성을 이해한다는 네. 차원에서 그런데 이제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 이제 그런 다양성을 이해하기에는 이미 도를 넘은 그런 갈등이 이미 존재하고 네.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이제 세대 갈등으로 보는 게 이제 더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네. 해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세대 갈등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이제 갈등이 야기되기도 하고 또 이제 더 커다란 문제들에서도 이제 갈등이 야기가 되기도 하는데 아까 이제 정치적인 부분을 또 이야기를 했다면 혹시 이제 뭐 교육이라든가 어떤 문화적인 측면이라든가 뭐 이런 측면에서 이게 차이보다는 좀 더 갈등의 측면이 강한 우리 사회의 모습이 있다 또는 어떤 데이터라든가 통계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교육 쪽이라든가 네 어떤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런 갈등, 이제 차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더 범위를 넘어선 그런 갈등이 있다. 혹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교육 자체에서 이제 갈등이 있다라는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제 이런 세대 간의 뭐 차이가 됐든 갈등이 됐든 서로 간에 어쨌든 다른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세대 간의 서로에 대한 이해 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교육이라고 하는 방법이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는데요. 실제적으로 예, 그런 그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대 서로 다른 세대에 대한 이해 또 어떤 공감, 협동하는, 소통하는 이런 것들을 길러내는 것이 세대 차이 혹은 세대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인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이제 교과서를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다 분석을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과서를 한 건 아니고 유관 교과, 그러니까 뭐 사회, 뭐 윤리, 뭐 가정, 뭐 등등 해가지고 유관 교과서를 검토를 해봤는데 의외로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대 서로 다른 세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된 내용들이 교과서 내용에 상당히 일부분만 이렇게 제한적으로 되어 있고요. 또 교육 정책도 제가 몇색 정부에 걸쳐서 검토를 해봤지만 교육 정책에서도 국가 정책으로 이렇게 세대 간에 소통하고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많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여러 가지 그런 그 교육기관에서 학교를 포함하여 청소년 기관이라든가 또 평생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세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적이 굉장히 빈약해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세대가 함께하고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려면 체험 활동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네. 상당히 빈약하고 또 그나마 있는 프로그램도 어떤 게 문제였냐면 이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가 동등한 주체로서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보기 어려운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노인에게 스마트폰 가르쳐 주기라든가 독거 노인 말벌 떼어드리기 이런 프로그램들 있죠. 그러니까 노인 세대가 부담스럽고 뭔가 취약한 존재라는 걸 전제로 하고 젊은 세대가 그들을 위해서 뭔가 부담을 가져야 되고 기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깔려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쌍방이 서로 각기 다른 역할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정하면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되는데 그게 일방적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많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점이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 세대가 정말 통합하는 그 방법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너무 빈약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언뜻 드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그거를 배우고자 하는 욕구 자체가 그러니까 연세들이 나이든 세대대로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대로 각자에 대한 각자가 그거를 배우고자 하는 욕구 자체가 굉장히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욕구가 많고 수요가 많다면 또 그리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그거를 이제 뭐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나타나는 형태는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은 항상 받아야 되는 사람 그리고 뭔가 다른 세대는 줘야 되는 세대인 거로 항상 그런 역학관계로 이렇게 뭔가 주고받는 관계가 항상 그런 식으로만 세팅이 된 채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운영이 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각자가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뭘 어떤 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지금 이게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좀 들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아마 이제 세대의 갈등이 왜 일어나는가 이제 이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서로에 대해서 어떤 그 소통의 부족이라든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지적이 되면서 이제 세대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왜 발생을 하는 건가 이제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서 정치라든가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회에서의 이런 그 세대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고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세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가? 아마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야 앞으로 그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대의 갈등의 원인을 뭐 다양한 곳에서 또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어떤 그 경험의 차이라든가 이해의 차이라든가 이제 이런 데서 시작을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다르게 또 혹시 세대 갈등은 좀 이런 데서 기인한다? 아니면 뭐 일자리하고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로 연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사회에서 특히 이제 88만 원 세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세대 간의 어떤 일자리의 문제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왜 갈등의 원인이 되는가 뭐 이런 차원에서도 이제 세대 갈등이라고 하는 이유를 한번 우리가 좀 진단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돼보면 어떨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최근에 특히 세대 갈등 문제가 이제 증폭되고 많이 이렇게 심해지는 이유가 경제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층의 여러 가지 취업난이나 그 다음에 이제 주택난, 그 다음에 뭐 교육 문제 이런 게 청년들이 생각했을 때는 기성 세대들이 그 자원을 다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본인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못 누리게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고령화 시대가 이제 점점 진행되고 하면서 노후에 대한 부양 부담은 또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고령화와 관련된 그리고 현재 경제 상황의 어려움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특별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런 세대 갈등에 있어서의 좀 어떤 그런 문제 의식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요. 거기에 제가 생각하기엔 좀 어떤 해결의 단서도 그런 데서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경제적인 부분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고 이제 해결은 저희가 이제 뒷부분에서 함께 쭉 이제 연결해서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일자리에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이제 경제적인 부분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지금 이제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해 주시거나 네, 그런 세대 갈등의 원인이 좀 더 이런 부분에서 찾아봐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거에 답이 될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윤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좀 그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에는 한정된 재화를 어떻게 나눠갖느냐의 문제에서 결국은 이게 차이가 아니라 갈등으로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근데 이제. 우리 보통 뭐 교과서라든지 뭐 이런 데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한번 거꾸로 예전에는 그러면은 재화가 한정되지 않았었나? 사실 예전에도 아마 인류 이래로 계속 다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이냐를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1970년대처럼 이렇게 고도 성장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겪는 그런 일자리 문제나 물론 그때도 항상 취업은 힘든 거고 대학교 졸업했을 때 취업을 얼만큼 시켰냐 뭐 이런 것들이 항상 그때도 문제가 되긴 했었지만 지금의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의 문제하고 같이 그러니까 한정된 재화를 나눠 갖는 방식의 문제 플러스 경제가 어떻게 움직여 가느냐가 같이 혼합이 돼서 거기서 이제 결국에는 서로 간에 생존하기 위한 어떤 몸부림이 생기니까 결국에는 이제 갈등이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장년층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현재 일자리가 자식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95%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통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찾는 일자리가 청년층의 일자리를 뺏는 일자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역시 94%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층은 어땠을까요? 실제로 청년층에게 물었을 때 부모 세대 일자리가 자녀 세대 일자리를 차지한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물었을 때 23%는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4명 중 1명은 부모가 내 일자리를 뺏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년층이 생각할 때는 예, 그렇지 않은데 이제 청년층은 내 일자리를 이제 뺏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이런 상태에서 보면 사실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서로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세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령화가 아무래도 심해지고 이제 우리가 내년부터는 고령 사회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런 일자리의 문제를 놓고 그 세대 간 갈등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정년 연장제라든가 이제 고령화로 노인들의 인력이 많아지니까 정년 연장을 한다라든가 또는 임금 피크제를 한다든가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일자리를 그러니까 노인들이 좀 더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더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자녀 세대의 응답과 이제 또 청년들이 정말 취업률과도 관계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청년들의 취업률이 정말 노인들의 그 일자리를 위해서 정년 연장을 한다거나 임금 피크제 같은 것들을 도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실업률이라고 하는 게 영향을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준다 안 준다라고 정확하게 뭐 현재 상태에서 답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인식 차이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의 원인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라고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 세대가 지금 막 퇴직을 전후하고 있는 그런 세대이면서 역사적으로 고학력 첫 세대거든요. 그 전 세대는 상대적으로 이제 고학력자가 아니었는데 베이비 부모 세대에서부터 고학력자가 많이 비율이 늘어나고 그들이 이제 사회적인 어떤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본격적으로 대두된 세대가 베이비 부모 세대인데 그 세대들이 이제 은퇴를 막 했거나 앞두고 있거나 하는 그 시점에 지금 시기적으로 놓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층에서 이제 그런 위협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느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취업을 못한다. 근데 전혀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과연 그럴까? 노인 그 나이 든 세대들이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취업을 못한다라는 그건 그렇게 정말 정의 상관관계가 꼭 있다라고 생각은 사실 잘 안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쨌든 그 사회적인 경험이 있는 연령 고 연령층이 갖게 되는 직업 세계와 그 새로 입직하는 젊은 세대들이 갖게 되는 직업 세계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점에서 그 젊은 세대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은 더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의 몫이 더 크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저도 생각을 해보면 청년층들이 또 선호하는 직종하고 또 어떻게 보면 베이비붐 또는 그 이후의 세대들이 원하는 직종 간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청년들은 좀 대기업이나 공기업 뭐 이런 쪽을 취업을 선호하는 반면에 그 베이비붐 세대는 좀 중소기업이나 실제로 보면 영세기업 이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 서로 간에 있어서 서로 직업을 놓고 직장을 놓고 서로 다투게 되는 게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고령층이나 약간 베이비붐 세대들은 좀 숙련도가 높은 직종들 그러니까 기계나 어떤 조선이나 철강이나 이런 쪽에 어떻게 보면 더 말하자면 기술이
잘 습득이 돼 있기 때문에 종사하는 가능성이 많고, 그 대신 청년층들은 금융이나 뭐 IT 산업이나 또 나름대로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그걸 그렇게 크게 우려할 필요까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 동의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인구학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청년 세대와 노인 세대, 뭐 이제 나이 연세 드신 세대가 같은 일자리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통 그 이중구조 노동시장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은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1차 노동시장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높죠. 그래서 핵심 기업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그래서 내부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자기가 거기에 편입되기를 원하고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아무래도 2차 노동시장, 그러니까 약간의 주변부 기업,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이직률도 좀 높고요. 이 2차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 1차 노동시장 같은 경우는 핵심 기업에 의한 거지만 2차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주변부,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뭐 풀타임 잡이 아니라 한번 은퇴를 하셨다가 다시 일자리를 구하실 경우에는 약간 좀 유동성이 있는, 그러니까 플렉서블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일하는 시간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유동성이 있는 그런 직업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두 세대가 같은 노동시장에서 같은 일자리를 원한다라고 원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이제 우리 이제 학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드는 의문은 뭐냐면. 저도 뭐 이거를 제가 통계를 내보거나 조사를 직접 해보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경제상,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가 계속 안 좋아지는 방향, 그리고 올해도 뭐 2% 경제성장률, 내년에도 뭐 2% 잘해야지 뭐 3% 경제성장률이 가능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어려워지는 이런 그 경제구조가 재편되는 이 상황에서는 사실 이런 핵심 기업이라든지 1차 노동 내부 시장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청년들도 이제 힘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제 뭐 연세 드신 분이건 젊은 세대건 간에 누구나 다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라도 있으면 정말 가겠다. 뭐 2년 개혁하고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연장이 가능하면 더 좋고 뭐 이런 뭔가 그 노동시장이 약간 좀 재편되는 과정에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잡을 놓고 직장을 놓고 두 세대가 경쟁을 하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배경이 아닐까, 이런 노동시장이 재편되는 과정이 그렇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거와 관련돼서 제가 일본에서 한번 그런 사례를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이들은 어떤 같은 직장에 같은 회사를 놓고 봤을 때 직장 생활을 해도 개인 생활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주말 근무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주말, 근데 그거는 계속 이제 생산이 돼야 되는 공장인데 일반 젊은 직원들은 주말 근무를 뭐 수당을 더 준다고 해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주말에는 은퇴한 인력들을 주말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직장에도 서로 포커스가 다른 거죠. 이 은퇴한 분들은 나는 주말이어도 좋다, 나는 가서 직장 생활 할 수 있다라는 분들은 주말에 고용을 하고, 젊은 평일반 직원들은 나는 개인 생활이 중요하니까 주말 근무를 안 하겠다라고 했을 때 서로 다른 지점을 공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례들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서로, 물론 뭐 100% 만족시킬 수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는 정책적 노력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이 이렇게 자꾸 갈등이다, 같은 문제를 놓고 싸운다라는 접근보다는 훨씬 생산적인 방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대책이라든가 네. 이제 그 보완책 뭐 이제 이런 것들 논의할 때 하시도록 하고, 이제 지금 지적하신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에게도 그렇고 또 노년층 세대에게도 그렇고 이제 그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제 이런 문제를 또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연령별로 사실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찾고자 하지만 그런 일자리가 지금은 이제 많지 않다는 거죠. 과거에
이제 경제 성장을 하던 시절에는 그런 일자리 창출들이 상당히 많이 그렇죠. 되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주어진 그 일자리를 가지고 이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서로 할 수 있는 일이 좀 다르다 이런 쪽에서 세 분 교수님께서 다 동일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제가 찾은 데이터를 하나 보면 좀 다른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50대 고용률이 1% 증가할 때마다 20대 고용률은 0.5% 감소한다. 또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세대 간 일자리 대체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령층, 고령층이 일자리에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청년층이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든다. 이런 데이터가 2011년에 또 나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다수의 많은 그 논문들은 지금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청년층이 일할 수 있는 것과 노년층이 일할 수 있는 것은 확연히 좀 구분이 돼서 이렇게 경쟁은 없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대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은 또 좀 다른 거 같죠. 이제 프랑스나 뭐 이런 나라를 보면 일자리를 가지고 굉장히 큰 또 그 파업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는 그 프랑스 청년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그렇게 또 퍼뜨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고령층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를 예, 빼앗긴다. 이거를 노래로 만들어서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만큼 이제 심각하게 이제 앞으로 우리도 또 그렇게 더 갈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사실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청년층의 입장에서 청년들이 받게 될 어떤 그 곤란한 일인 거죠. 일자리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그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많이 염려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제 그에 대한 대책은 좀 더 후에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혹시 고령층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건가요? 고령층은 그냥 일자리에 들어오기 때문에 뭐 그냥 행복하고 즐겁기만 한 것일까요? 과연 청년층의 입장에서는 이제 일자리를 빼앗긴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불만이라든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건데요. 반대로 어떻게 보면 중고령층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래도 임금 피크제라도 해서 남아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 또 이제 정년 연장을 해서 계속 일할 때 청년층에게 보이는 어떤 뭐 눈치는 없는 건지 혹시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 데이터로는 저도 찾지 못했습니다만은 과연 그 중고령자 은퇴자 중에 혹은 은퇴할 사람들 중에 임금 피크제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정년 연장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건 굉장히 적은 수라고 봅니다. 대부분은 다 퇴직 이후에 훨씬 저급한 수준의 일자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아마 그거를 통해서 계속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할 겁니다. 그래서 예, 그거가 대세를 보여주는 거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대부분은 또 우리나라의 정년 퇴직 시기가 굉장히 빠른 유럽 국가나 이런 데 비해서 훨씬 빠른 거잖아요. 빠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재취업에 대한 어떤 재훈련, 뭐 직업 전환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아시다시피 정년 퇴직하고 나서 자영업으로 직업을 전환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그 예전에 했던 것보다 이렇게 그 아주 단순 노동에 가까운 그런 직업을 갖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특히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퇴직해서 퇴직금 가지고 자영업하면 그 다음에는 그걸 망하면 바로 급빈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제도라도 있으면 굉장히 다행인데 그것 또한 그걸 혜택을 받는 퇴직자는 별로 많지 않다고 봅니다. 조금 약간 우스갯소리로 그 실제로 임금 피크제에서 일을 하시고 막 이제 정말 정년을 하신 분을 우리 그 친인척 중에 있어서 얘기를 들었는데 임금 피크제라는 게 결국에는 본인의 연봉이라든지 이런 게 나눠서 결국은 뒷부분에 가서 받는 그래서 한 2년을 더 늘려서 그리고 앞부분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가 받는 액수는 더 다 같은 거 아니냐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실제로 보여지는 임금은 그런데 그 예를 들면 수당이라든지 뭐 야근 수당이라든지 이런 파트는 다른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런 어떤 제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정말 극소수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은퇴 이후에 두 번째 취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재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가 뭐 저도 통계적으로 뭐 퍼센트가 얼마나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 부분이 뭐 나의 정말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 내게 나의 나머지 인생을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 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재취업에 애를 쓰시고 이러는 부분은 분들은 또한 또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결국은 삶이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재취업을 원하고 또 앞으로는 이게 조금 더 뭐 예를 들어서 한 10년 뒤 뭐 이러면은 아마 이 부분이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실 주변에도 그런데 늦게 결혼하고 늦게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이미 명예퇴직을 해야 될 나이는 다가왔고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대 후반인데 아이는 아직 뭐 초등학교 2학년 뭐 이렇습니다. 그럴 때 이분들 같은 경우에 명예퇴직을 한 다음에도 뭔가 어쨌든 간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꾸리기 어려운 게 아마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보여지는 이런 현상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까 그 노인이 이 노동시장에 재진입을 하는 거는 뭔가 영향이 없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노인이 재진입을 그러니까 하는 거는 뭐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생계이건 아니면은 이렇게 뭐 자신의 어떤 가치 있는 삶, 남은 여생을 잘 살기 위해서 뭐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앞으로는 그 재취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제 뭐 본인이 하고 뭐 건강이 안 좋고 뭐 어때서 안 하고 싶어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더 심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네, 오히려 우리 사회는 이제 그 노인의 인력을 활용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새로운 세대들이 그렇죠. 잘 태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보충으로 오히려 이제 일을 하셔야 된다는데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제 그거보다는 청년들의 그렇죠. 취업률을 저하시키는 이제 그런 요인을 이야기하기 때문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생계를 위해서 노인들께서 재취업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노인의 빈곤 문제와 이제 또 상당히 연관되는 그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분께서는 대답을 해주시기를 아직은 그렇게 그런 데이터를 잡아보지도 못했고 그런 혜택을 받는 사람은 없어서 심각하게는 이제 현재는 보기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나 앞으로는 이제 연령상 고용차별 금지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정년 연령을 60세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향후에는 더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이제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예상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또 다른 이야기가 되기는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그와 관련된 문제는 나중에 그 대안 쪽에서 이야기를 좀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혹시 이윤환 교수님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다른 의견은 아니고 아까 그 통계만 잠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노인 65세 이상의 그 취업률이 지금 한 30% 정도 된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그 좀 저급한 활동 그 종사를 많이 하시는 바람에 그러니까 임시 근로 이쪽 형태가 거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 이런 통계를 본 기억은 납니다. 네. 그래서 노인들이 일하시는 연령 그 일의 종류가 아까 말씀하신 주변부 일자리에 이제 많다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우리 사회가 더 고령화되면서 이제 그런 노인들이 어떻게 또 그 일자리에 참여하고 청년들과는 어떻게 또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잠시 후에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일자리로 인한 이런 그 갈등으로 우리 사회 아직은 심각한 문제가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전반부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제 우리가 세대와 세대 차이 그리고 이제 세대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차이라고 하는 그 다양성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서 세대를 바라보면 좋겠지만 지금은 사실은 이제 그거를 좀 더 넘어서는 그런 세대 갈등의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 존재하는 영역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시작되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예, 또 문화적인 그런 부분들에서 시작이 돼서 일자리를 포함한 이제 경제적인 영역에까지 이제 두루 그런 세대 갈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또 교수님들의 말씀과 또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아직 사회적인 문제가 아직 우리는 심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이제 진단이 된 것 같고요. 이제 다음 그 후반부에서는 우리가 주로 그렇다면 아직 이제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심각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 여러 가지 영역이 또 있고요. 또 우리 홍영남 박사님께서는 이제 세대 통합이라는 이제 갈등에 대한 어떤 대안의 방안으로서 세대 통합이라고 하는 또 지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도 좀 해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활동 경험도 좀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부분에서의 이런 그 세대 갈등을 뛰어넘는 어떤 해결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논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